귀염 포착한 우리 집 반려동물과 오래오래 행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고민을 모두 들어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건강상담소 보건소. 대우야 와. 네, 오늘의 사연은 뭔가요? 오늘은 또 고양이 사연이 도착을 했습니다. 네. 또 영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영상 먼저 보고 시작할게요. 가시죠. 갈까? 어. 네. 어이구. 어머, 이게 무슨 일이죠? 진짜 크다. 네, 크기도 하고 점프도 되게 잘하네. 잘하고 활력도 좋네요. 자, 오늘의 주인공. 네. 우리 고양이 이름이 첨지래요. 첨지. 첨지. 수염이 이렇게 태호처럼 이렇게 길게 나가지고. 아, 근데 너무 귀엽다. 그러니까요, 너무 귀엽다. 지금 얼굴이 너무 귀엽고 이 코에 있는 이 검정색 점박이가 너무 귀엽고 이렇게 뻑쭉쭉 뻗어있는 흰색 수염도 너무 귀엽고 초록 눈도 너무 귀엽네요. 그냥 귀엽다. 네. 일단 귀엽다. 너무 귀엽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인가? 하품하다 턱이 빠질 것 같아, 우리 첨지. 하품하는 게 문제인가? 하품을 너무 크게 해서? 아닙니다. 아닐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첨지의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3살 코숏 고양이 첨지의 언니입니다. 우리 첨지는 원래 사료도 철근처럼 씹어먹고 잠도 잘 자고 감자도 잘 만들어내며 지내던 아이였는데요. 어느 날부터인가 입냄새가 스멀스멀 나기 시작하더니 좋아하던 사료도 멀리하고 나중엔 자동급식기에 사료가 넘칠 때까지도 입에 대지 않더라고요. 너무 걱정돼서 병원에 가보니까 구내염 때문이라고 하던데 다행히 아주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고 들어서 주사 맞고 약을 타왔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밥 먹을 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아직 3살밖에 안 된 아이여서 앞으로 구내염이 재발할까 봐 걱정도 됩니다. 어떻게 하면 첨지의 구내염을 잘 관리해 줄 수 있을까요? 네, 구내염은 이제 구강 안쪽에 있는 잇몸 조직에 또는 이제 구볼 쪽에 있는 조직에서 만성적으로 발생하는 염증을 말해요. 그래서 아이가 피를 흘릴 수도 있고 잇몸이 녹아내릴 수도 있고 그렇게 악화되는 질환이어서 통증 유발을 심하게 하는 질환이에요. 네. 원인으로는 뭐가 있죠? 대표적으로는 이제 구강 내 세균이 특정 조건 때문에 감염이 더 증식돼서 예를 들어서 파스체렐라 멀투시다라는 균이 있어요. 뭐라고요? 파스체렐라 멀투시다. 와우. 또는 이제 고양이들 중 고양이 질환 중에 칼리시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 질환이 있어요. 구강 내 치석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위생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이런 균들이 증식을 해서 구내염을 더 악화시키는 거죠. 그 구내염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입에 나는 거다 보니까 맞아요. 사람도 그렇고 이게 생기면 아파서 잘 못 먹잖아요. 네, 맞아요. 일단 구내염이 발생을 하면 아이들이 통증이 심해지고요. 그 입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보호자분들이 보실 수 있는 증상은 이렇게 사료에 대한 기호성이 아예 사라져요.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보셔도 아이가 먹지 않고 체중도 빠지거나 안타까운 경우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첨지가 앞으로 구내염 없이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이쯤에서 큐쌤의 솔루션이 필요하겠죠? 맞습니다. 솔루션 큐! 구내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솔루션을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네. 첫 번째로 이제 구강 소독을 해주는 방법이에요. 소독 중요하죠. 잇몸에 구내염이 생겼을 때나 이가 아프면 어떤 걸 주로 하죠? 주로 가글을 하죠. 맞아요. 아이들도 이제 치아를 또는 잇몸을 주기적으로 소독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랬을 때 사용하는 용액이 클로렉시딘이라고 뭐라고요? 그랬을 때 발음을 제대로 하셔야 제가 이거 준비해드릴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클로렉시딘이라는 용액을 클로렉시딘. 클로로헥시딘이라는 용액을 준비를 해서 이용을 해서 네. 이제 구강을 주기적으로 소독을 해줘야 네. 이 세균이 잇몸이나 이제 치아에 증식을 하는 걸 억제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클로로헥시딘 여기 클로로헥시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발음을 쉽게 하시죠? 진짜 대단하시네요. 맞아요. 이 화장솜에 묻혀서 아이의 잇몸을 이렇게 닦아주시던가 아니면 이제 구강 내에 직접 이렇게 도포를 해주시는 거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해보세요. 갑니다. 선생님, 그 제가 얼굴에도 소독이 필요한 건 아닌데
네, 구강 소독을 하실 때 이 용액을 강아지, 고양이 치약을 이용해서 칫솔질을 해주시는 것도 꼭 필요해요. 그래서 준비했죠. 그렇죠. 두 번째 준비했죠. 네. 구강 내 세균을 억제를 해주시는 게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칫솔을 해주실 때는 포인트는 이 안쪽 어금니까지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잇몸을 보시면 이 안쪽에는 사실 피부로 덮여 있어서 들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손을 이용하셔서 이 피부에 잇몸을 들춰주시고 여기서 이제 칫솔질을 해주시는 거죠. 아, 이렇게 안쪽까지? 솔루션 2. 면역 상태 건강하게 유지해주기. 그래서 평상시에 아이들의 면역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를 시켜주는 방법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이런 보조제 같은 것들을 급여를 해주시면 유지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준비했죠? 따단! 따단! 프로바이오틱스랑 심바이오틱스가 합제된 제품인데요. 여기에 써 있어요. 애완동물 치아 건강과 면역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 주로 담겨 있고요. 네. 먹이를 줄 때 안에 같이 뿌려서 네. 급여하면 된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맞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네. 열심히 관리를 해줬는데도 네. 안타깝게 또 구내염이 재발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첫 번째는 이 내복약을 복용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구강 내 증식을 억제하는 항생제나 아니면 소염제 이런 것들을 복용을 해서 아이들의 이제 이 구강 건강을 다시 건강한 상태로 돌려놓는 거죠. 만약에 이 치료도 이제 해결이 되지 않고 구내염이 다시 증식을 한다라면은 두 번째는 스케일링을 통해서 이 물리적으로 구강 내에 있는 이제 균들이나 이런 바이러스 같은 것들을 제거를 해주는 거죠. 와, 우리 강아지 고양이 친구들도 스케일링을 받는군요. 그럼요. 이제 예를 들어서 나이가 있는 친구들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스케일링을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태호도 곧 할 겁니다. 태호는 왜 벌써 해요? 태호는 제 자식이니까 더 미리미리 예방하려고요. 선생님도 열심히 하세요? 저는 1년에 두 번 할 거예요. 세 번째로는 면역을 높여주는 인터페론 같은 것을 주사해 줄 수가 있어요. 인터페론이 뭔가요? 인터페론이란 이제 감염원에서 노출된 세포가 공격을 받았을 때 이제 분비해주는 단백질이에요. 그 단백질을 주변 다른 건강한 세포한테 공유를 함으로써 아이들이 미리미리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전쟁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감염이야 이렇게 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감염이다 준비해야지 하면서 이제 방어태세를 구축할 수 있는 거죠. 아, 마치 독감 주사 맞는 그런 거네요? 오늘 질문이 좀 많아서 힘드셨죠? 네, 네. 촬영이 쉽지가 않네요. 그래도 재밌게 항상 하고 있습니다. 맞아. 이거 완전. 자, 우리 첨지가 앞으로는 입안도 깨끗하고 아픈 데 없이 오래오래 행복하길 바라겠습니다. 첨지 건강해요.